오늘은 뼈와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모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시는 한자로 점화라고 하고 모시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큰 특징으로 잎은 어긋나고 난상 원형이며 끝이 꼬리처럼 약간 길면서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톱니가 있습니다.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털이 약간 있으나 뒷면은 천연 섬유질로 흰빛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면서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듯 보입니다. 모시는 옛부터 삼베와 더불어 옷감을 만드는 재료로 널리 쓰였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잘 흡수하여 여름철 최고의 전통옷인 모시옷으로 유명합니다. 현재는 여러 약리학적 우수성이 밝혀지면서 옷감뿐만 아니라 약재 및 떡과 식재료에 고루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모시에는 각종 비타민을 비롯해서 뼈를 생성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우유보다 무려 48배나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함량은 100g당 3041.1mg으로 높게 나와 멸치의 3배가 넘을 정도이며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정하게 있어 칼슘이 뼈로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연골저하로 오는 골다공증과 골연화증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 좋은 건강식품은 아주 많지만 그 강도에 따른 차이로 달라지게 되고 병을 고치는 데 있어 음식이나 약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비타민 D의 보충 없이 장기간 모유 수유만 할 경우에는 허리가 점차 굽어가는 구루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시 재배 농가에서는 허리가 굽은 사람과 무릎이 아픈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만큼 뼈와 관절 건강을 이롭게 해줍니다. 다음은 한국식품연구원 발표에서 항산화 활성 물질은 숙의 6배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이는 혈관 질환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혈관이 좁아지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이 압력을 버티지 못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과 심혈관 발생을 급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자원식물학회에서 보고한 모시풀 추출물이 뇌의 신경학요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연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시풀 추출물 처리는 뇌세포 생존율을 증가시켰고 로스의 과잉 생성은 신경퇴행성인 알츠하이머병의 생성을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신경학요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작용을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수한 항산화 특성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시풀 추출물은 뇌세포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신경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고 혈관 및 혈행 촉진의 효능으로 인해 뇌졸증과 뇌동맥 동맥경화 등에 적용하면 좋은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에서는 모시잎의 건조에 따른 항산화 및 비암과 간암, 폐암세포에 대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알아본 결과가 있습니다. 모시 건조 방법에 따른 항암 활성은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가장 높은 농도인 800g에서 80% 이상의 간암 및 폐암세포의 증식 억제 활성을 보였습니다. 위암세포에서는 75% 이상의 증식 억제 활성을 보였고 모시잎 에탄올 추출물은 인비트로에서 항산화 효과와 암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실험에서는 폐암과 간암세포의 성장을 사멸하고 저해하는 기능들도 추가로 발표를 하기도 했으며 현대인의 대장암의 위험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분석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 과학기술센터 분석 연구 결과에서는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혈당 강화 작용도 밝혀져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뇨에서 매우 중요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루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식용식물 중에서 가장 높은 53%나 함유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양리실험에서는 모시풀 추출물에 인공적으로 상처를 낸 흰지의 꼬리를 담그면 출혈량이 감소하였고 출혈시간이 단축이 되어 지혈작용에도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변출혈과 토혈, 하혈, 위장출혈을 잘 먹게 하고 위염과 대장염, 편도선염 등의 염증성 질환을 없애는데 기묘한 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모시는 식이섬유가 많아 복용시에 칼로리를 낮추고 장운동을 촉진시켜 대장 및 췌장질환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모시로 잎차를 만들 경우에는 잎과 줄기를 따로 분리해서 자른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그늘에 일주일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 프라이팬에 달궈 순을 죽이고 건조시켜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영양 성분들이 다 증발할 수가 있어 그냥 자연적으로 말려서 다려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차를 마실 경우에는 잎을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진액이 잘 우려나오면 그때 마시면 되고 한두 번 더 다려 드셔도 됩니다. 맛은 특유의 떫은 맛이 없고 향긋하면서 매우 감미로워 누구든 쉽게 차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시는 카페인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고 많이 마셔도 위장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식수로 끓여서 자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작용도 없어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채취해 사용해도 인체에 무해하지가 않습니다. 말리지 않은 생것은 녹즙을 내어 마시기도 하고 피부질환에는 직지어 붙이거나 진하게 달여서 그 물로 씹기도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분말 첨가시 항산화 활성은 대조군보다 3% 이상 더 높았고 모시 분말 첨가량이 늘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50% 이상 증가해 분말 가루로 물에 타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차가워 맥이 약하고 냉증이 있는 사람과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 소량씩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시는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48배나 높아서 신부전증이나 부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으신 분은 주의를 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